네, 김병재 영상물 등급위원장께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자, 숏폼 드라마라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본 위원이 좀이 형식을 좀 늦게 알아서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1, 2분 내외로 짧게 만들어서 뭐 많게는 150회까지 이제 연재 형식으로 하는 새로운 영상 콘텐츠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봐본 적 있으세요? 네, 짧게 좀몇개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OTT랑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앱을 통해 서비스를 하는데, 주요 앱을 제가 다운로드 횟수를 보니까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많았어요. 350만. 월간 이른바 활성 이용자 수라는 지수를 보면 1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 수가 이미 굉장히 많이 확보돼 있고, 특히 여기에는 국내 업체에 비해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선발주자로, 선두주자로서 많이 지금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이 숏폼 드라마도 OTT 등에서 제공되는 비디오물과 마찬가지로 영화 비디오법상 등급 분류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죠? 지금 이 쇼폼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네. 국내 지사를 이제 국내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 말씀이 아니라, 왜 지금 보면은 주요 그 중국 업체들, 해외 업체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거 왜 우리가, 중국 업체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못하고 제가 그 있고,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줄여서 영등위에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외 쇼폼 드라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일반 시청자 대중에게 월 구독료를 결제하면서 상업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제가 앞서 밝혀드린 세개 업체 중에 이두개 업체는 우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등급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해외 업체들은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플랫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심의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내용입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제가 차마 이 영상을 이 자리에서 띄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선정적이고 잔혹하고 잔인하고 이러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히 우리 이런 스마트 기기들 실제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노출되고 있는데 아무 가림막 없이 방패막 없이 그냥 무작위로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좀 문제가 문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게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실태 파악을 면밀히 좀한 다음에 또 법적인 검토도 좀 따로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에 요즘은요, 자고 일어나면, 위원인 저도 지금 생경한 플랫폼이나 콘텐츠 어떤 방식이 생겨날 정도로 자고 깨면 새로운 기기,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0년대 비디오 무비 시대의 그런 영등위의 속도, 그다음에 그런 접근 방식으로 이걸 다 대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관련 부서가 필요하면 새로 만드시고 여기에 대한 이 쇼폼 아니라 앞으로 또 생길 수 있는 다른 형식에 관해서도 연구하실 수 있는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좀 주서라도 줘더라도 아마 이 네.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대세는 아마 쇼폼이 될 우리 겁니다.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해주십시오. 청소년 보호 이상입니다. 차원에서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